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대림 꽃꽂이를 하려고 대림절 꽃꽂이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대림절 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심을 기쁜 마음으로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언제이냐면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이제 그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11월 말부터 이제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전주까지 4주 기간을 저희가 대림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에서 이제 사용하는 꽃은 그러니까 색상 꽃보다도 색상을 저희가 중요시하고 있죠. 네, 보라색을 기점으로 해서 그 색이 점점 옅어지는 색까지 핑크색, 연핑크까지 저희가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보라색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라색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첫 점점 옅은 색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반달을 이용해서 예, 꽃꽂이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고요. 지금은 찔레로 해서 이제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스타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찔레로 해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꽂았습니다. 중심선을 이제 피해서 옆선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 선을 이용해서 이제 옆으로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사선을 이용하는 선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도 이제 사선을 이용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선을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이 선을 중요시해야 되잖아요. 이제 찔레를 이제 포인트 위주로 해서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준비를 했고요. 밑으로도 한 선을 빼주시면 더 훨씬 더긴 공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길게도 빼주고 짧게도 빼주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더 선이 멋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빼줄 거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반달을 이용할 거예요. 반달을 이용하니까 그 옆에다가 석화버드를 예쁜 선으로 위주로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석화버드를 요새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석화버드를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너무 따다다닥 붙이지 마시고요. 예, 공간 있게 넣어주시면 훨씬 더 멋있는 선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석화버들도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해서 연결을 선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뭐 강한 색을 이제 사순절에는 강한 색, 빨간색을 뭐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빨간색, 옅은 색으로 이용하시면 훨씬 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첫 주는 이제 진 보라색을 썼으면 다음 주는 옅은 보라색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핑크색까지 옅게 가면 그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색상의 구애는 받지 마시고요. 쓰시면 될것 같아요. 색상의 구애는 받지 마시고 네, 그런 마음으로 꽃꽂이를 해주시면 더 아름다운 꽃꽂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앞에다가 몬스테라로 받쳐줄 거예요. 받쳐주면서 니아트리스로 다시 연결해줄 거고요. 네, 이 상태로 해서 연결선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석화버들로 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반다가 있어요. 여기 보란색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해서 될수 있으면 포인트선은 지나가게 해주세요. 포인트에다 딱 이렇게 딱 반달을 꽂게 되면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서슬 피해서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반달 잎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그 선을 피해서 연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주겠습니다. 얘는 위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면 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밑에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짧아야 되겠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다까지 어레인지 했습니다. 이제 밑에 받치는 몬스테라를 한번 넣고, 그 다음에 리아트리스하고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받쳐주는 역할만 하세요. 그러면서 위에도 약간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제가 앞에 나가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만 하시면 돼요. 만약에 몬스테라 잎이 크다 그러면 이렇게 접어서 그 선에 맞게끔 잘라주시면 그 공간에 맞게끔 잘라주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셔도 예. 그래서 요 공간에다가 작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공간이 또 이제 또 작게 넣겠다 그러면 또한번 잘라서 그 공간에 맞게끔 잘라주세요. 잘라서 주시면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이렇게 해서 길게 쓸 수도 있습니다. 짝 이게 몬스테라가 큰거 많고 작은 것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해서 큰 거를 위주로 쓰다가 작은 거를 이렇게 잘라서 쓰시면 훨씬 더 예쁘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몬스테라 넣었고요. 그다음에 리아트리스를 살짝 옆에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선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렇게. 한선 위에서 나갔으니까 밑에서 한선 흘러도 괜찮아요. 밑에서 한 선이 이쪽으로 해서 반다 쪽으로 해서 살짝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또큰꽃 있잖아요. 많이 핀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소관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소관해서도 같이 반다랑 연결이 되니까 색상이 확 튀진 않지만 그래도 살짝 보이고 하면 훨씬 더, 네, 되겠죠? 해주시고요. 반다, 여기서 니아트리스도 한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아트리스 예쁜 거를 이제 남겨 놓으셨다가요. 여기 포인트 있는 쪽 있죠? 여기가 비었잖아요. 여기선 흐르고,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 쪽에서, 여기에서 살짝만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볼륨감 있게, 그린색도 있고, 하게 꽂아주시면 훨씬 더 예쁘죠? 반, 리아트리스도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예뻐요. 정리를 해주시고, 또 꽂고.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니아트리스 몬스테라까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국으로, 1월 소국으로 해서 살짝만 이제 색상을 좀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국도요, 다 정리를 하셔서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넣지는 마시고요. 소국도 잘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예쁘게 볼수 있어요. 다 이렇게 뭉쳐서 놓지 마시고요. 짧게 들어갈 때는 짧게 넣어주시고요. 살짝. 공간에다가 살짝. 부딪히거나 하면 따서 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넣어주세요. 이렇게.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또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공간 여백이 되죠. 서로 볼수 있고. 그래서 이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긴 선을 하나 넣어주시면 높낮이가 돼요. 높낮이 구성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한 선을 가지고 이렇게 높낮이 구성도 되고 공간 여백도 다 메꿔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앞에는 됐고요. 이제 옆에다가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아까 잘라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덮인 거를 이용하셔서 위에서 살짝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선에서 이쪽에서 그것도 방향 따라 있잖아요. 방향이 다 있잖아요. 그 방향을 해주시면 돼요. 방향대로 해주시면 훨씬 더 예쁜 꽃꽂이가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방향대로 넣어주세요. 뒤에도 큼지막하게 해서 이쪽에서 한 선만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공간을 딱 찾아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넣고 앞쪽에도 넣었으니까 이쪽에도 한 선만 더 넣을게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핀 거는 좀 앞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래도 가운데 선을 부딪힐까봐 자를게요. 얘는 잘안 보일 거예요. 옆에서 살짝 이렇게 밑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렇게 큰 꽃으로 보이게끔 덜 피운 거로 해서 길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밑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약간 거의 다가 보라색이거든요. 보라색에다가 이제 노란색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사순절 그러니까 대림절 하게 되면 보라색 위주로 시작을 해서 그냥 마지막 4주째에 가서는 핑크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꽂아주시면 돼요. 사순절 대림절 자꾸 대림 사순절이 나오는데 대림절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막뭐 애틋한 마음 있잖아요. 애틋한 마음으로 꽃꽂이를 하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꽃꽂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무엇인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도 하나 선정할 때마다 이 꽃이 정말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선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다가 많이 이제 꽃잎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이쪽으로 꽂을까 또 아니면 방향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전부 다 모아서 꽂게 되면 반다 얼굴이 전부 다 겹치게 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표현을 하면 더 하나님께 드리는데 성물을 드리는데 귀한 성물이 될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제가 선정을 했지만 또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모든 분들이 또 아름답게 볼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전 꽃꽂이는 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꽂아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만 한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볼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림절 꽃꽂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꽃꽂이로 이렇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